그다음에 학급 예산이 1,000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좀 이렇게 곰곰이 15만 원까지 한 방에 먹어버리면 끝납니다, 이거. 나도 떡볶이집 가서 먹여도 다 끝났는데 그렇게 해서 안 쓰고 이렇게 1년 동안에 내가 쓸 것들을 주로 우리 반에 필요한 거. 구기대회에 선수로 출전하는 애들한테 음료수 팩트 하나씩 사줘야 될거 아니에요. 또 칭찬 롤링페이퍼, 연말에 칭찬 롤링페이퍼 하면 우수작, 유머상, 디자인상 또 문화상품권 한 장씩 주면 또더 재밌어지죠. 생일잔치, 애들부터 생일빵이라고 하죠. 학급비에서 생일빵 예산을 따로 편성하면 애들이 좋아하는 한 1,200원, 요즘 얼마나 하나 빵? 좋아하는 빵 종류에서 신규 팀장이 생일날 요거 이름이 써 있는 거, 이게 생일 써 있는 거. 신규 팀장이 이번 주 생일 며칠 아무개 하고 신규 팀장이 그날 뭐 어떤 선생님은 초코파이에다 뭐 하냐 하냐 그런 거 시간 기르는 거 그냥 빵을 신규 팀장이 사다가 그날 생일 빵 줍니다. 저건 뭐 그런 예산. 학부모회의 음료수. 이게 학교 예산으로 안 나와요. 근데 3월에 교실은 춥잖아. 그래서 뜨거운 캔커피. 얼마나 홍보를 열심히 했는지 19분, 20분이 와. 저는 담임의 목표가 그거예요. 엄마들이 와서 내 얼굴을 보러 가야 돼.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보여드리고, 오늘도 저희는 모범상이 몇 개가 있는데 상은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시잖아. 그러면 엄마가 담임에 대한 신뢰가 큰 거야. 커져. 그래서 애들이 가장 불상사가 있었어도 애들이 가서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애들 말을 접어들어. 야, 내가 니네 담임을 뻔히 하는데 쟤 뻥치고 있는 자식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학부모 전형은 엄청 중요해.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음료수. 저는 학급 비품 중에 우리 애들이 워낙 축구를 좋아하고 그래서 땀 냄새가 요즘 많이 난다는 거야. 방향제가. 10만 원을 저는 총무팀장에게 줘요. 내가 미리 다 썼는데. 문화상품권 같은 거다 사서 영수증 처리해버리고 그 10만 원을 총무팀장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나 행복해. 자기들이 쓸수 있는 돈이 10만 원. 한 번, 방향제 사서 뿌려라고 해서 애들이 체육시간 끝나고 나면 애들이 방향제. 여자애들 중에 상당수가 렌즈를 끼고 있어. 그렇다고 이게 뭐지? 예, 네, 무슨 리뉴. 또, 리뉴? 그것도, 그럼 니네 돈이니까 니네들이 회장, 부회장하고 총무팀장하고 교체. 그래 놓으니까 드디어 공동체라는 느낌이 살아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담임을 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지? 망하는 거야. 왜? 시대가 우울하잖아. 공동체라는 의식을 애들이 경험을 못 해보잖아. 그래서 이런 정말 자질구레한 몇백 원짜리 민주주의 여기에 아이들을 녹여들여가는 그런 거는 실제로 학급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아이들에게 EX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제가 이제 안을 세워서 안을 해서 마치 국회 예산 통과시키듯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런 민주주의 체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걸 교실 안에서 체험을 하고 나갈 수 선생님과 미리 저런 항목들을 미리 작성해서 작성한 거지. 학생들한테 소개하고. 네, 이게 좀된 거죠? 2007년도에 터지니까. 저 비디오 테이프는 동영상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동영상 비디오 테이프는 이제 수련회가서 수련회가서 이제 비디오 찍을 때 썼던 거. 어, 지금은 휴대폰이 다 있습니다. 다리 얘기입니다 이거는. 칼라 사진 출력 또 다 네. 해주셨어요 교실에서 그다음에? 칼라 사진 출력 용지. 예, 네, 수련회 갔다 와서 애들 뽑아주시고 잘된 사진 교실 뒤에다 붙이는 거. 우리 학교 그럼 낮은 편에 대각선으로 하는데 박 선생님. 아 예. 사진 대. 아 진짜. 어 그래서 수련회 가서 찍은 사진이 예술이에요. 인물 사진인데 애들이 막 빛이 발광을 해 막. 와 얼굴이 빛이. 그래서 그거 사진 찍어서 이제 네? 교실에 들어오면 애들 뿅 가. 소속감 생기지. 자존감 높아지지. 우울감을 잡아먹는 최고의 명약이에요. 소속감, 자존감.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은 뭘 해야 되냐? 교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든 애들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키울 것인가. 모든 점을 1인 1역을 통해서든 주변 활동을 통해서든 그거 그걸 키워주는 거죠. 근데 저 휴직값이 네. 1년을 다 충당할 수는 없는데. 아 이건 지금은 학교에서 줘요? 네, 우리는 학교에서 줘요. 아. 굳이 그 옛날 어디 옛날 얘기지? 그럼 뭐 매직 블럭 지금 제가 뭐 이게 뭐지? 우파스는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내 뭐 내년에는 학급비에 아, 네, 지금 뭐